영상 클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전국대회 준저강 A조에서 가장 좋은 활약을 펼치고 있는 이준혁 선수와 함께 홍승인, 송보건 팀을 상대로 했던 경기를 가져왔습니다. 최상위권 전국 A조 선수들 사이에서 허덕이는 제 플레이를 분석해 보겠습니다. 선수 이름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제 곧잘 뒤로 차고 나가는 스텝이 안정되어 보입니다. 수련이 거듭될수록 몸이 가벼워짐을 느끼고 있습니다. 자리가 잡히지 않은 상태에서 강하게 때리려고 했더니 다음 공 처리가 늦었습니다. 동호 코치님이 알려주신 감속을 크게 가져간 드롭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수비할 때는 공을 위보다 앞으로 강하게 타구 하려고 해야 합니다. 중심도 떠버리면서 정확한 임팩트로 타구하지 못하였습니다. 준혁 선수의 수비는 공격을 위한 수비를 하는 느낌입니다. 불리한 상황에서 공격권을 가져옵니다. 중간으로 빠지는 공에 대한 처리도 좋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황제 레슨의 효과입니다. 상대 몸 쪽으로 공격을 하게 되면 대각선으로 되치기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서비스 이후 다음 공에 대한 대비가 빨라진 것 같습니다. 계속 문제점으로 지적했던 부분인데 조금씩 고쳐지는 것 같습니다. 제가 드롭을 하자 네트 앞으로 전진하며 상대의 어핀을 견제하는 주적 선수입니다. 홍승인 선수의 서비스 이후 기가 막힌 네트 플레이입니다. 정말 호되게 당했습니다. 이번에도 서비스 이후 잘 눌러주며 공격권을 가져갑니다. 편집하는 저도 속은 드롭입니다. 스매싱을 할 때와 같은 자세입니다. 커트와 드롭으로 상대의 밸런스를 무너뜨리며 마지막 강한 스매싱으로 득점하는 승인 선수입니다. 끝까지 자세를 낮추고 플레이해야 되는데 밸런스가 위로 뜨면서 의도가 불분명한 플레이로 실점의 빌미를 제공합니다. 커트 수비 이후 네트로 빠르게 전진하며 네트 장악에 성공합니다.
중역 선수의 커트에 바로 반응할 준비를 합니다. 전위에서 짧은 스윙이 아닌 힘이 잔뜩 실린 공격 드라이브를 구사하는 윤혁 선수. 다음에 만나면 비결을 물어봐야겠습니다. 수비할 때 공을 위가 아닌 앞으로 보내려고 해야 합니다. 계속 띄워주게 되면 랠리에서 이길 확률은 현저하게 떨어집니다. 사이드로 빠르게 오는 공도 최대한 컨트롤해서 네트 앞에 떨어뜨리는 윤혁 선수입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전국대회에서 우승을 밥 먹듯이 하는 선수들의 벽을 느낄 수 있는 경기였습니다. 경기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